네, 안녕하세요. 이은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죠. 1.36% 하락해가지고 277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4.39% 상승해가지고 944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오늘도 뭐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3천억 넘게 매수하고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도, 기관이 소액 네, 2,323억을 내 매도를 했네요. 아,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 보험투신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밀렸죠. 네, 20포인트 넘게 하락하다가 또 끝판에 또 올렸어요. 또 원인출이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네, 밑꼬리를 네, 또 망치형, 네, 망치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이평선 위에서 네, 끝났네요. 네, 코로나 환자가 또 1,000명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지수가 좀 밀리면 네, 심리에서 조금 또 네, 여러분들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기가 쉬운데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는 뭐 이제 치료제가 나오느니 뭐냐 하기 때문에 막바지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주식을 판다 뭐 한다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일부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뭐 조정 오면 오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 위축되고 주식을 네, 못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수 차트가 뭐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죠. 종목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저기 그 교육 받으신 분이 네, 선물을 보내왔네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과메기 세트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도 또 그 교육 받으신 분인데 동행에 계신 분이 해물 세트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교육 받으신 대로 잘 하시면 주식은 뭐 쉽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 됩니다. 뭐 교육 받으신 분이 선물을 보냈으니까 더 의미가 안에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오늘 종목을 좀 보면은 오늘 단타에 성공을 했죠. 이건 홀딩스는 아침에 뭐 2955원 보합 정도의 매수를 하라 했는데 보합을 뭐 찍고 올라갔는데 거래가 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잡히신 분도 있고 또 안 잡히신 분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보합 위에서 또 3,000원 네, 초반에 또 잡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네, 급등이 나왔죠. 3,100원까지 네, 올라가가지고 좀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세력이 뭐 매집을 하면서 네, 3,300원에 걸어놓으라겠는데 뭐 3,49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뭐 나머지는 다 못 먹어요. 바로 또 내려와가지고 또 3,030원까지 내려왔다가 3,115원에 마감을 했네요. 오늘 뭐 걸어두신 분은 3,300원에 매도가 됐고, 그리고 안 걸어두신 분은 뭐 급하게 매도해가지고 3,200원에 매도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2,955원부터 네, 3,000 몇십 원 초반대까지 평균 3,000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네, 수익률이 10%는 넘잖아요. 단기로 10%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고수들은 1%, 2% 보고 나와요. 네, 이건 홀딩스는 차트가 좋잖아요. 안심 종목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고 종이 목자가 돼가지고 요즘에 또 종이 목자가 많이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춘 거예요. 네, 그 재료가 있고 안심 종목이고 네, 거래량이 또 많이 터졌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상승 초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도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어제 잡았어요. 어제 오늘 잡은 게 아니고 어제 매수를 미리 했습니다. 3,100원에 하고 종가에 또 매수를 하고 해서 두 번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3,030원인가 했었어요. 평균 단가가 3,000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오늘 10%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또 3,100원에 또 재매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3,115원에 끝났네요. 내일 봐가지고 만약에 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 종목 몇 번 뭐 울고먹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상악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분이. 그래가지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상황 봐가지고 이제 매도가가 3,300원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매도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수익이 내가지고 네, 후원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서현이와는 오늘 빠질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냥 일단 나오라고 하려다가 또 조금 먹고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7,600원에 매수를 하겠는데 7,790원까지 갔죠. 보합 위에서 매도를 하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7,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두 번을 해줬고 여기가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좀 더 빠질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차트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하려다가 그냥 내비뒀는데 역시나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는 21평선, 네, 22평선까지 내려와야 돼요. 21평선하고 네, 부딪힐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조금 뭐 빠질 때 해도 되고 상황 봐가지고 7,100원을 안 깨면 참 좋은데 다시 한번 상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7,100원을 깨면은 네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뭐 단타도 대응을 잘해가지고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어요. 근데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오늘도 또 미리 걸어놓고 매수를 칼같이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또 못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수익 내시는 분이 얼마 안 돼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좀 버려야 좋은데 많은 분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해야 고수도 항상 볼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세 번 해가지고 두 번 벌면 되는 거예요. 열 번 해가지고 한 일곱 번 벌면 되는 거거든요. 뭐 계속 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어쩌다가 안 하다가 참다 참다 한 번 들으면 또 그 손실 보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손실 볼 때만 들어오거든요. 그 종목도 그래요. 리딩 받는 분들도. 계속 대응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어쩌다가 손실 볼 때도 어쩌다가 있지만 계속 잘 보는데 그거 한번 손실 보면 위축이 돼가지고 못 해요. 못 하다가 또 하라고 해도 못하고 못 하고 하다가 또 결국에 또 한번 하면 또 그게 또 수익이 잘 안 나고 이게 막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몰라도 전문가하고 할 때는 하라는 대로 딱딱 대응만 잘하면 수익이 납니다. 잘 보는 사람은 잘 벌어요.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적은 겁니다. 네, 1월 16일 날 네,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네, 주식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배우고 하세요. 수업료 많이 내지 마시고 뭐 수업료를 보통 보니까 뭐 1억 5천 뭐 이렇게 막 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뭐 몇백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완전 초보 주식의 문외인도 교육만 받으면 눈이 트여가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교육 받으면 또 종목 줘가지고 수익 내주죠. 근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타는 뭐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네, 하지 마세요. 단타가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은 내일까지 만약에 대응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은 다 빼려고 해요. 그 인원을 최대한으로 하실 분만 네, 재미있게 해야지 그 안 하실 분은 네, 그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이 이제 좋을 때는 단타가 먹히거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잘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먹힐 때는 안 하고 상황 봐가면서 할 거니까 뭐 단타 해가지고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 해가지고 지금 다섯 번 다 성공했거든요. 지금 서인이와 들어간 거고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직 성공을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손해보고 손절을 해야 네, 실패한 겁니다. 아직 실패하고 매도한 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지만 다섯 번 해가지고 오늘까지 다섯 번 다 성공을 했네요. 네, 그리고 안심 종목 모두가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스타플렉스도 오늘 또 양봉이 나와가지고 4,700원 할 때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사람한테 오늘 4,900원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돈 된다는 거, 네, OCI, 네, 눌림목 줄때 들어가면 좋다겠죠? 기회를 준다 했는데 오늘도 더큰 양봉이 나왔잖아요. 오늘 안심 종목이라겠죠? 3만 원할 때부터 추천했던 종목이지만 지금 들어가도 된다. 어차피 10만 원까지 갈 종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눌림목 줄때 여기서 들어가라겠는데 벌써 뭐만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7만 6,400원에 마감했잖아요. 6만 6천 찍고 그러니까는 거의 뭐 저가에서는 만 원이 올라간 거죠. 오늘은 뭐 지수가 빠지는데도 아주 뭐 당당하게 네 끄떡 안 하고 OCI가 네 오전장에도 버티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로 장이 좋은 장이구나, 오후에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OCI가 지수에 민감하다겠는데 지수에 민감하지가 않잖아요. 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좋다고 또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주식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현대제철 봐요.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 고가에 추천했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눌림목 줄때 됐다 하니까 지금 눌림목을 계속 주잖아요. OCI 눌림목 줄때 얘는 올라가고 얘 눌림목 줄 때는 OCI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신세계도 눌림목을 줬죠. 이게 눌림목 줄때 들어가야 돼요. 기왕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뭐 23만 7천 원인데 여기는 25만 5천 원. 그래서 2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눌림목 줄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신세계도 여러분들이 그 장기로 두면은 네, 1차 30만 원까지 보인다고 했죠. 1차 30, 네, 30만 원까지 보이고 2차는 네, 40만 원, 45만 원까지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기 종목, 장기 종목, 뭐다 알려주잖아요. 제가 얘기한 종목이 한 종목도 네,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네, 하면 됩니다. 네, 이지미디어 보세요. 안심 종목, 이지미디어. 제가 이지미디어 얼마나 추천 많이 한 종목이죠? 벌써 7천 원 와 있잖아요. 7천 원. 3,000원 할때 추천을 여러 번 했었는데, 7,000원. 장기 투자하면 뭐 기본이 따블이잖아요. 안심 종목. 네. 7,000원 와있죠.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꿈틀꿈틀 거리다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언급했던 종목만 얘기를 합니다. 뭐, 방송 뭐 처음부터 보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개중에는 안 가는 종목은 있지만 크게 손실 나는 종목은 없잖아요. 안심 종목은 손실 나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한스바이오가 13,000원에 마감을 했죠. 네, 음봉 이틀째 나왔거든요. 이 종목을 뭐 14,000원에 고점에 잡으신 분이 있어요. 난 팔으라고 할때 잡으면 안 되죠. 팔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팔으라고 한 건데, 고점에 잡으면 이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뭐 13,000원 밑에서는 뭐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13,000원 밑에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내일부터 올라갈지 좀더 조정해가지고 다시 또 11,000원대까지 올지는 모르니까, 없으신 분들은, 네, 12,000원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거는 뭐 다시 전저점까지 올지, 여기서 그냥 바로 또 올라가가지고 또, 쭉 뻗을지 그건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세력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으로 봐서야 14,000원에 잘 팔은 거지만 또 만약에 또 내일이라도 뭐 15,000원까지 올라가면 잘못 팔은 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13,000원에 잡으면 잘 팔은 거죠. 잡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고 봐야 알지만 일단 이익을 보고 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잘한 겁니다. 뭐이 종목은 두번 해먹었잖아요. 여기서 11,800원에 잡아서 13,800원, 2,000원 한번 먹고, 여기서도 12,000원 한번 먹고, 그러니까 두번 정도, 2, 3,000원 먹었으니까, 두 번을 먹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급등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단타도 조건이 있어요. 뭐 단타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네 뭐 하시는 분들 고수분들 하는 거 보니까 뭐1% 먹고 나왔네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얼마나 없으면 1%만 보고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알면은 저 마냥 5% 10%를 이렇게 먹고 나와야죠. 사실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뭐 돈 벌었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검증이 안 된 분들도 많아요. 검증이 안 된 분들도. 그 어떤 분들 보면은 뭐 한 100억인가 가지고 한다는데 처음에만 40억 가지고 했나 봐요. 근데 그 40억의 행방이 모여납니다. 본인이 벌은 건지 누가 준 건지. 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얘기를. 사람들이 댓글로 물어봐도 답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네, 믿음은 안 갑니다. 그리고 종목을 하는 거 보면은 특히 더, 네, 그, 종목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종목 선정하는 거 보면은 그 믿음이 안 가는 분이 네,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유튜브 봐가지고, 그, 보면서 고수를 몰라보고 여기 가서 깨지고 저기 가서 깨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을 알려면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영상을 많이 보고 특히 손절 같은 걸 많이 시키는가 손절 많이 시키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소로스, 주식 농부, 박영욱 씨 우리나라 돈 많이 버신 분들 손절 없어요. 손절이라는 게. 네. 아주 뭐 폭락장이 온다든가 뭐 어쩌가 모르가 그런 분들은 손절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절을 하고 주식 농사를 짓겠어요. 주식 농부가. 네. 절대 손절은 없습니다. 추가 매수만 있을 뿐입니다. 추가 매수. 아, 여러분들은 물타기라고 하죠. 네. 물타기는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아, 물을 탄다는 거는 비속어입니다. 정식 용어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종목을 이제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그 덩치만 키워가지고 더 빠지면 손실폭만 더 커지는 거예요. 추가 매수 안 했으면은 아 50만 원만 까먹을 걸 괜히 추가 매수 해가지고 100만 원 까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추가 매수 종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됩니다. 뭘로 가면 또 당하는 겁니다. 네. 다른 종목을 보면은 네, 한미약품도 괜찮다고 했죠. 제가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도 오늘 양봉을 들어줬는데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했잖아요. 한미약품 오늘 양봉을 그려주면서 네, 차트상으로는 보기 좋네요. 아, 이런 것도 네, 월봉을 보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고점이 7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뭐 30. 5만 원이 안 되는데 34만 8,500원 뭐 70만 원 고점이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만 봐도 네, 한 48만 원까지는 보여지네요. 한미 약품 그리고 이제 한미 사이언스도 있거든요. 한미 사이언스도 괜찮아요. 한미 사이언스도 지금 일봉 보면 눌림목을 줬는데 아, 이 종목은 뭐 아, 최고가가 18만 원 정도 보이네요. 대충 그러니까 뭐 대충 봐도 10만 원까지는 네 이것도 OCI랑 비슷하네요. 10만 원까지는 보이네요. 네 이런 종목 만약 지수가 조종을 보이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쪽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 전문가라는 분 거기는 엄청나요. 댓글도 막 수백 개씩 달리고 네 거기 아 구독하신 분도 뭐 몇만 명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은 뭐 보통 1년 2년이에요 기다리는 게 1년 2년 네 장기를 보고 해라 지수가 빠져도 신경 쓰지 말고 더 사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리딩 같지만은 그런 분도 네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장기를 또 그 사람 말 듣고 또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호응을 엄청나게 하죠. 호응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수 관련주 같은 거 현대차 같은 거 현대차 뭐 7만 원 할 때 아 제가 또 추천됐었는데 지금 뭐 현대차 한 18만 원 가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대차가 아 19만 원이네. 19만 원. 7만 원할 때 어떤 분한테 3월 달인가에 추천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면은 네,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씩 갖고 있어야 돼요. 1년씩 그러면 뭐
많이 먹으면 더블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1년 기다려 가지고 100% 먹어야 500 버는 거고 200% 먹어야 1000만 원 버는 건데 단타 잘할 줄 알고 네, 안심 종목으로 네, 매매 잘할 줄 아는 분들은 500만 원 가지고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만 벌겠어요? 제가 500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한 달에 첫 달에 400 벌고 두 번째 달에 600만 원 벌었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으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것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건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줄 알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가지고 장기도 중소형주 가지고 하는 게 좋고 단기 단타도 중소형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봤잖아요. 단번에 10% 수익이 나고 하루 만에 네, 매도가 됐잖아요. 아침에 사가지고 네, 중간에 하루 만에 수익이 난 겁니다. 뭐 운이 안 따라주면 단기라고 하더라도 뭐 일주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해보고 매도해야 됩니다. 단기는 계속 뭐한달두달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 보는 게아 2주까지 보면 됩니다. 2주 넘어가면 매도 쳐버려야 돼요. 짧게 보는 사람은 3일을 안 갖고 갑니다. 3일을.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주일은. 네, HLB를 빼놓을 수 없죠. 개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니까. 오늘 200원 하락했네요. 93,600원. 네, 좀씩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팔으라고 했는데,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9만 원 초반대부터 분할 매수로 네, 접근하면은 또뭐 올라가겠죠. 뭐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1년 정도 그렇게 했죠. 1년 정도. 제가 1년 전부터 네, 9만 원 초반이나 9만 원 깨지면 매수. 10만 원 넘어가면 11만 원 때부터는 네, 분할 매도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벌써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수익이 없고 매도했다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났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헬리 스미스가 오늘 350 올랐네요. 32,150원에 마감했는데 뭐 장중에는 아침에 장이 빠질 때는 31,250원까지 밀렸다가 33,8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뭐 21일평선을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면은 모양새가 좋아지는 거죠. 21일평선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트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트 모양새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음봉이 좀 크게 나온 게 흠이긴 한데 만약에 21일평선을 지지하고 내일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고점을 또 돌파를 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저점을 깨나 안 깨나를 잘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조금 여기서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덜 올라간 게 흠이긴 해요. 한 4만 원까지는 갔어야 되거든요. 4만 원까지는 갔어야 좋은데 조금 올라간 게 약간 미약합니다. 그리고 대짜 음봉이 안 나왔어야 되거든요. 음봉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모양새가 이 음봉이 나온 게 조금 안 좋아요. 음봉이 너무 커. 네. 하여튼간에 지지만 하고 21일평선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돌아서면은 또 고점을 돌파나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돌파하면은 내비두고 또 돌파를 못하고 꼬꾸라진다. 여기서 꼬꾸라지는 잘 봐야 돼요. 그 밑에서 꼬꾸라지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던져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돌파했다가 꼬꾸라지면은 네, 조금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오래 방송해야 뭐 끝까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유튜브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안 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월 달에 16일 날, 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 대전에서 네, 교육이 있으니까 서울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서울 사람은 다 똑똑한 줄 아는데 서울에서 배우러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이 와요. 서울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일단 서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산 네뭐 도시 크기 이대로 네 순서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몇번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은 쉽게 할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제가 증명을 하잖아요. 90% 이상 성공률이 90% 이상 나오잖아요. 단기든 장기든 장기는 뭐 거의 뭐100% 나오고 단기 뭐 단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때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르고 하면 반대가 됩니다.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실패할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거의 다 손실난 종목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건 홀딩스가 또 상한가 칠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